이번에 셰어드 시크릿 델러베이션 파생입니다. 새로운 키를 또 하나 만들어내요. 만드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죠.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요? 우리 지금 만드는 시크릿 키들이 소문자 AB, 소문자 A와 대문자 B 요 조합으로서 막 키를 만들었는데 시크릿 키를 이번에는 대문자 A와 소문자 B로서 키를 조합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입력값이 또 달라요. 둘 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입력값이 다른데 결과값은 같습니다. 이게 NACL 크립토그래피의 특징이에요. NACL,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이 NACL입니다. 다 NACL 쓰고 있죠. Scala Multiplication을 이용하고 펑션을 이용해서 SK2Curve, 이번에는 Curve2519예요. 이전에는 ED2519였죠. 이번에는 약간 다른 공식이더랍니다. 그래서 다른 공식을 전환한단 말이에요. 시크릿 키를 Curve2519로 바꿔주는 펑션이에요. 요 키, 요 위에는 A키 있죠. 요 A키를 커브 요 일부로 바꿔주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클라이언트의 롱텀 퍼블릭 키 요거잖아요. A죠. 요것을 커브 요 일부 또 바꿔줍니다. 마찬가지 PK2 커브 요 일부가 있고 SK2 커브 요 일부가 있어요. 두 개의 펑션이 다릅니다. 나중에 코드를 볼 일은 우리가 딱히 없을 거예요. 요건 암호학 전공한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.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이 키 새로 만들어진 키를 이용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또한 해독을 하는 겁니다. 그렇죠?